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도가 피서객 잡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올 들어 경북 동해안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휴가철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군 남정면에 위치한 장사해수욕장입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피서객들은 튜브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그늘막 아래에 휴식을 취하면서 바다를 즐깁니다. 멀지만 아이들이 바다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1년에 한번딱 오거든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파도 타기 뭐 이제는 좀 능숙해지고. 또 오래간만에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고 보니까 젊은 아들이고 뭐 하여튼 상상이들 다 재밌게 잘 놀고 있네요. 경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북 지역 주요 관광 지점 방문객 수는 1,727만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을 찾은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포항의 경우 지난해보다 280%가량 증가한 211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울진이 123만 명, 울릉은 45만 명으로 각각 162%와 149%씩 늘었습니다. 관련해 경북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여행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지역 숙박시설과 해양 레저 활동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관광 활성화와 도내에 있는 이제 숙박업 지역 상권들 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취지에 처음으로 올해 시행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면 내년 초에 제가 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KTX 경부선과 중앙선을 이용해 경북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추가 할인 및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를 비롯해 영덕군과 울진군도 SNS 등을 통해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해수욕장에서는 축제와 행사를 이어가는 등 휴가철 피서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